대학 3, 4년차 코딩 실습에서 이번에는 CD 머니트리 모듈입니다. 머니트리 모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둘레 여섯 개가 있는데 또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괄해서 이걸 이제 통화 화폐 금융, 통화 금융과 관련되는 그렇죠? 교육 도시의 통화와 금융을 관련하는 그러한 모듈들, 컨소시엄들입니다. 그래서 흐르다. 통화는 흐를 유자. 그렇죠? 화폐 금융은 흐름이죠. 그렇죠? 통화 정책, 할인율, 예대 마진 이런 것들을 결정해 줄 텐데 전반적인 마니트리 모듈은 이거는 뭐예요? 상위 수풀입니다. 그래서 하위 수풀들, 요 녀석들의 데이터를 모아와서 해시들의 해시, 그렇죠? 오픈 해시 방식에 의해서 해시들의 해시를 만들어내는 상위 모듈이고 그 각각의 기능들은 요 커런시, 센트럴 뱅크, 뱅크 이런 것들이 다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마니트리는 마니터리 녀석은 이거는 상위 수풀 수풀들의 수풀입니다. 수풀 밑에 있는 수풀들 하위 수풀들의 해시를 취합하여 새로운 해시를 만들어내는 것. 만드는 것이 그 역할. 간단하죠?